25일 제주에서는 1,000명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24일 1,20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데 이어 25일도 저녁 5시 기준 1,200여 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격리 중인 확진자도 9,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일주일간 확진자는 1만 명을 넘어서 지난주보다 4,600명 증가했고 주간 평균 확진자 수도 1,500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제주자치도는 휴가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관광지나 휴가지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달 21일부터 이어졌던 제주 지역 장마가 끝나면서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24일 제주에서는 마지막 장맛비가 내렸고 25일자로 장마는 종료됐습니다. 장마가 끝난 뒤 제주를 포함한 전국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폭염과 열대야가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내 미기록종인 산다시마 이끼가 한라산에서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제주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광명천의 발원지인 윗세오름 주변 계곡부 구상나무 군락지 아래에서 국내 미기록종인 산다시마 이끼가 서식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산다시마 이끼 분포 지역엔 국내 생육지가 매우 드문 털가시 미끼와 담뱃대 이끼, 하우리 마골 이끼 등도 함께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았던 검은 오름 미공개 용암길이 한시적으로 개방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오는 28일부터 5일간 열리는 제13회 세계자연유산 검은 오름 국제 트레킹 행사에서 평소 개방되지 않았던 용암길을 한시적으로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시적으로 개방되는 용암길 코스는 전체 6km 정도로 검은 오름에서 분출된 용암이 흘러내리며 형성된 구간입니다. 2년 가까이 오름세를 이어가던 제주도 내 아파트 매매 가격이 소폭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7월 셋째 주 도내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01% 하락했습니다. 2020년 11월 16일 0.01% 하락 이후 1년 8개월간 오름세를 이어가던 게 주춤거리는 양상을 보이는 데다 전세 가격 지수도 전주 대비 0.01% 하락해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매매 수급 지수는 91.5로 기준선을 빗돌아 사자보다 시장에 팔자는 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제주를 알아봤습니다.